이번엔 영화 군함도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개봉 첫날부터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데 우리 영화계의 고질병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스크린 독과점 논란인데요. 포커스에서 들여다봅니다. 누적 관객수 99만 명. 개봉 첫날 성적입니다. 흥행 보증 수표들의 집합만으로도 화제였습니다. 성적이 광판이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이거 한번 보러 와야 될 것 같아서. 너무 재밌다고, 송지섭이 너무 멋있다고 해서 보러 왔어요. 축구 한일전을 보며 붉은 악마 함성이 커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범기를 찍고 다 함께 촛불을 들고 소재부터 연출까지 민족 감정을 콕콕 건드립니다. 표심에 민감한 정치인들이 움직인다는 건 대중들의 공감대를 얻기 좋기 때문이죠.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군함도 두 장 주세요. 군함도 두 장 하시는 거 같으세요? 네. 한 시간마다 꼬박꼬박 출발합니다. 열차 시간표 같죠? 한 극장의 상영 시간표. 온통 군함도입니다. 서울의 또 다른 영화관입니다. 주말 동안 6개 스크린에서 영화가 82회 상영되는데 이 가운데 군함도가 57회, 70%를 차지합니다. 그나마 다른 영화들은 조조 아니면 심야기 때문에 낮 시간대 관객들은 거의 군함도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군함도는 전국 2027개 스크린에서 개봉했습니다. 전국 영화관 스크린 73%가 군함도를 틀고 있습니다. 쟁쟁한 할리우드 영화들을 누르고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인기 많은 건 좋은데 그래도 뭔가 저희가 이제 보는 입장으로서 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른 시간에 영화를 보려고 했는데 군함도 때문에 영화 선택에 제한을 받았고 좀 불편한 것 같아요. 1점, 1점, 1점. 이 포털 사이트에서 군함도 네티즌 평점의 거의 절반이 1점입니다. 스크린 독과점에 대한 비판과 반감입니다.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관람평도 혹평 일색입니다. 군함도는 CJ가 투자하고 CJ가 배급하고 CJ가 상영합니다. 대기업 자본이 영화계 상생을 짓밟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스크린 독과점은 이제 단순히 극장뿐이 아니라 정부가 꼭 나서서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관객들의 볼 권리를 뺏는 이러한 참 불행한 사태는. 류승원 감독은 과거 스크린 쿼터 사수를 외쳤습니다. 그런 그의 영화가 대자본에 의한 스크린 점령 논란을 빚는다는 게 역설적입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